오늘 이사야 26장이죠. 예.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의지하라. 흔들림 없이 신뢰하라. 1절은 노래 부르리라. 여호와가 구원의 성벽이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시고 위벽이 되어 주시니 안전한 보호가 되신다. 그는 피난처가 되시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지요. 너를 지키는 자가 되시며, 2절은 신을 지키는 자, 의로운 나라는 들어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하고도 서로 믿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고 신실해야 되지. 하나님은 믿음 중요시 여기죠. 예. 유명한 말씀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냐?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흔들림이 없는 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믿음을 중요시하지요. 믿음 달라는 기도를 늘 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믿음에 견고해지도록 뿌리 깊이 확신하도록, 불신하고 의심하면 자기 마음이 흔들려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관계,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믿는다. 4절도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변치 않는다.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라. 천지는 다 사라질 것이나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오늘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라. 예배하는 자, 믿는 자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라. 5절은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신다. 소순 것을 헐어서 평지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잘될 때, 뭘 가질 때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될 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꿈이라도 교만하면은 절대 안 되고, 방심해도 안 되고, 살만하다 그래도 안 됐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책임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남들은 뭐 가졌다, 좋아졌다, 큰 책임이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5절에 낮추시며,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뭐 아는 체도 안 되고, 좋지 않죠. 6절, 밟는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죠. 예. 가난하고 억눌린 자가 그들을 밟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남들이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편이시고 믿음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기도도 더 잘 들어주시고 그래요. 내 현실이 건강이 좋지 못하든 현실이 어쨌든 눈물이 나든 그 세상 것으로는 볼 것이 아니에요. 7절 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의인의 길은 평탄케 하신다. 의롭게 사는 자, 순탄한 인생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괜히 뭐 좀 가졌네 있네 하지만 막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방해가 닥치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막 힘을 거기다 다 별것도 안 돼 다 쏟아버리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다. 주님이 그 길을 평탄케. 이 첩경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이게 지금 성경 번역이 옛날 번역이라 그렇습니다. 꼭 쉬운 성경을 보셔야 된다 제가 권해 드리죠. 8절은 사모하지요. 주님이 갚아주시기를,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백성들 노래가 있었어요. 1절에 그랬죠. 구원의 산길 보호. 7절 이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악한자를 심판해 달라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만 해도 정말로 악한 사람, 숨어서 죄진 사람, 거짓말한 사람, 또 남을 못살게 막 사기치고 막 그런 이 악한 자들 좀 심판받아야 되지. 악을 좀 중지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기도지요. 정말 이 땅이 좀 새로워져야 되겠고 좋아져야 되겠고 뭐 그런 간절한 소리지 않습니까? 개헌하는데 정말로 헌법이 좀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되겠고 9절도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기도하든 간구하든 그러지 않습니까? 중심의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심판, 의를 알도록 의롭게 살아가야지. 악한 자는 좀 심판받아야 되지. 그러나 인간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국가의 제도나 인간의 기관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저 시골에 살거나 농사나거나 일만 한 사람은 뭔 그렇게 죄를 져도 큰 죄 지겠습니까? 뭘 가졌네, 안에 막 한 사람들이 더 그냥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욕심을 부리고 막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은 의를 배우고 바르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오늘날도 우리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기도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이 땅에 진정한 그게 좋은 나라고 그게 선진국이고 좋은 사람이고 좋은 가정이고 그러겠지. 10절 노래처럼 시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의를 배우지 않으려고 불의를 행하려고 그러지.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런 게 뭔 소용이냐? 그래서 저만 잘 살고 저만 잘 먹고 뭐, 지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여호와의 위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지. 하나님 없는 인간은 부패하지요. 헛된 욕심만 부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또 악인과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보일 수 있지. 11절도 번역이 참 어렵게 됐어요. 주의 손, 살아계신 손, 심판의 손 안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 심판의 손은 안 보고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불살림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지금 그런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성경에다 하나님이 뭐라 했다 해도 쌍무시하고 성경책이 왜 세상에 없습니까? 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귀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식인이네 그러고요 교양인이네 그러고 속으로는 또 갈등하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겉보기에 멀쩡하냐 가면을 쓰느냐 이 차이지 말이지. 구절과 비교하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밤에도 사모하고 내 중심에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의를 배우는 주님을 알고 주님 기쁘시게 하고 기뻐하신 것을 따르고 악인은 반대죠. 예. 10절 11절 12절 이하는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기도도 하다가 탄식도 하다가 확신도 하다가 그런 거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앙은 그러지요. 다짐이 들어가지, 고백이 들어가지. 13절도 그런 말씀이죠. 주님만이 주가 되신다. 주의 다른 우상들 있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부르리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죠. 힘을 주시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잘 믿고 주님 가까이 하면 평강도 있고 은혜도 있고 생명의 복도 있지 않습니까? 자, 악인들은 사망, 망합니다. 죽음으로 망합니다. 죽어서 망하죠. 인생 끝이 망하는 겁니다. 사망 신고해야 됩니다. 그들은 멸망을 받고 모든 기억도 없이 하고 그냥 이 땅에서는 사라져가는 거.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13절과 14절이 비교가 되죠. 15절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나라 크게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건 이루신 분이니까 거기에 맞춰 살면 실패가 없다고 말해요. 거기에 맞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갖는 게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요. 거기에 쓰임받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이지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자꾸 확장시켜 가시죠. 16 현재는 고난 중에 있지만 미래를 확신해요. 환난 중에 있지만 주를 악모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주님의 징계가 임하도록 악인들을 징벌해 주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어디 보면 신앙은 어려움 중에서 꽃이 피고, 그렇죠. 자라나고, 좋아지면 그냥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래서 막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막 신앙 생활 잘하고, 영혼이 잘 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져 살만하면은 육신은 좋은데 영혼이 좀 쇠약해지고 파리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은 허전하고 텅 비고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뭐다 그럽니까? 가자 약하고 힘들면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좀 좋고 현실이 그러면 아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것이고 좋을 때 가질 때 편안할 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 시간과 그 건강을 그 물질을 주님 나라 할 일은 많지요. 선교할 때도 많고 주의 이름으로 돌아볼 때도 많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것도 많고, 또 위기나 어려울 때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살만한 사람은 끄떡 안 하지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사는데 이 생각하는 거.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야 되고, 어려울수록 주님 앙모해야 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마음 자체가 간절해져요. 그 성경은 우는 자가 복 있다, 애통한 자가 복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뭐 그러잖아요. 16절의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냐? 17절, 애기 날라고 여자가 그냥 불안해하면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말하죠. 자, 우리의 기도, 환난 중에 양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자가 부르짖고 비명을 지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18절은 그렇게 기도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바람을 낳는 거죠. 헛수고. 그러나 19절, 주의 백성은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날 것이고, 죽어서도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이슬처럼 이 말이니, 부활에 대한 노래가 있죠. 창조지요, 부활은요.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쭉 나갔죠. 평강 주신 하나님 나갔죠. 예. 정직한 자에게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심판하신다고 말했죠. 예.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16절 이하는 미래의 부활을 확신한다.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보심을 확신하고, 죽어도 산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만두지 않을 거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16절 환난 중에 앙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 어려움이 올 때 의심하고 흔들리고 갈등하고 그러면 더 비참해져요, 사람이. 그 20절에는 잠시 숨어라, 잠시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나오시면 악을 벌하실 것이다. 죄는 심판하실 것이다. 숨긴 악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입장 1절에 날렘 뱀, 용, 마귀, 사탄, 악의 세력을 처치하실 거다. 죽이실 거다. 오늘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더 신앙이 깊어지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정말 기도하는 모습들 볼 수 있죠? 예. 자, 1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죠.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있고 곧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죽음이 눈앞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지켜주시리라. 감옥 안에서도 그 은혜가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를 보지요. 정의체로 기도하고 진실로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감사 주실 겁니다. 4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믿음 가져라 그 말이죠. 기도를 보셨지요. 다짐을 보셨지요. 부활의 확신을 봅니다. 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시간이 갔는데요. 27장은 포도원의 노래인데 5장의 포도원의 노래하고는 반대입니다. 5장은 극산품 포도 심었는데 들포도가 났어요. 여기는 주님이 친히 포도원 지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똑같지요? 포도원 지기. 가시와 찔레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건 제거하실 거다. 가시 때문에 울고 가시 때문에 고통스럽고 언제나 적이 있어요. 반대자가 있어요. 그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서워요. 시기해요. 망하기를 바래요. 죽기를 바래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걸 내가 가지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소. 천지가 그러지. 찔레와 가시를 대적할 거다. 가시가 얼마나 아픕니까? 5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6절은 뿌리가 내리고 새로운 움이 솟고 꽃이 필고 결실할 거다. 아름다운 포도 노래죠. 요한복음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진액이 흘러나오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7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노래입니다. 8절 이하는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시고요. 심판만 보면 안 됩니다. 심판을 왜 하냐? 매를 때려서 새 사람을 만든 거.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다 그런 거지. 8절에 주님이 적당하게 견책하시죠. 죽이는 건 아니지만 딱 맞게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꾸지람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몸이 아프게도 고통을 주셨어요. 그러나만 사람은 또 정신이 있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매도 맞고 어려움도 당하고 겸손해지고 회개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구절은 아세라상, 태양상. 지금도 사람은 뭐가 많이 풍년이 든다면, 많은 걸 얻은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수입이 많아진다면 최고로 여기지. 그래서 그것으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파괴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경고했지만 다 황무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할 거다. 11절 지으신 분을 깨달지 못할 근본을 깨달지 못할 그러니 그들을 불태운 가지처럼 그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지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12절은 모은다는 말이 있죠. 돌아온다는 말이 있죠. 남은 자란 말이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알고 하나하나 떨어서 모은 것처럼 모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때 큰 나팔을 불 겁니다. 그 주님의 재림 때가 그럴 때고요.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24년 월요일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죠? 서로가 그렇게 번영하고 장사하고 돈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해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시온산 24장이 나왔잖아요. 시온산.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곳이죠. 25장의 구원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하는 예배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꿈이에요. 이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죠.
예배하는 자 임재해 주시죠. 천국은 또 그런 곳이죠.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종착지, 내 인생의 최고의 꿈, 천국에 둬야 됩니다. 예배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부활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십시다.